모니터 한번 보실래? 저희 회사에 모자를 썼네요. 우리 회사에 마스코트 여성분이에요. 자, 우리 스킨스쿠버 다이버 누나가, 언니가 여러분들 반갑다고 오네요. 모니터 볼래요? 장수한 승산을 환영합니다. 자, 저분한테 고생하라고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줄까요? 저분은 여러분을 못 봐요. 마음만 받아주고, 저 다이버 언니 여러분들 앞쪽으로 지나갈 거야. 그러면 우리를 봐요. 다이버 보이면 강태는 10m 깊이 수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속으로 잠수해야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해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이버 누나가 왔다. 조리법이 다양한 만큼 어떻게 먹어도 맛이 좋아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흥미가 있습니다. 최근 서귀포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민감품은 원래 서태평양, 인도야 그리고 호위면 지진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 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큐멘터리 촬영할 때 보면 철망 속에 들어가서 촬영하잖아. 상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어요. 네. 상어는요, 그 묵상한 그 시계상어들 있죠. 이게 한 방울만 눈에 툭 떨어뜨리면요, 2km 바깥에서 그 냄새를 맡아요. 이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네. 무시무시하죠. 수많은 세연을 발지른 채 바람이 되게 앉아있는 낙하산과 마주합니다. 과거 원형어선이었던 낙하산은 바닷속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한 뒤 인공어초로 채취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지금은 산호가 가진 고유의 색을 다 뽑아내지 못하고 깃발했다 보이지만 잠시 뒤 조명을 비추면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산호 정원이 펼쳐질 것입니다. 산호올림이라는 특수한 내용에 잡아보겠다고 하는데요. 유심히 생각하면 먹이 활동을 내일이면 오늘이 과거인 거 아세요? 추억은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추억을 소중히 여기셔서 매 순간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다 IND Forever 행복하십시오. 자, 불을 켜서 도망간 물고기가 이쪽에 모여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